지금 기업에서 38선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? 38선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28, 9에 취업하면 기업에서는 한 3년은 투자한다고 여러분한테 교육을 시켜요. 그만큼 투자할 거예요. 그러한 3년을 기업에서 먼저 뽑아요. 그렇게 해서 기업이 생존이 안 되잖아요. 그 이후에 3년을 그 직원들을 활용해보고 그때 결정할 거예요. 이 사람을 이 조직에서 내보낼 거냐 말 거냐 그거를 결정하는 게 38선이에요. 그래서 지금 지난번 데이터에서 나왔잖아요.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 불과 평균 9년. 근데 그게 1년 만에 그만둔 사람, 2년 만에 그만둔 사람 치면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12년, 13년 그 정도랍니다. 그 이후에는 뭘 해야 되냐.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앞으로 50년 돈을 더 벌었는데 12, 3년 하고 끝날 거예요. 그 이후에는 남한테 어떻게 살 거예요?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뭔가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에서 여러분이 뭔가 해야 됩니다.